근데 아까 거기 치과에서 울지? 무서워. 여기 어린이 집과 아닌데. 날씨도 여기 해봤는데 한 아파. 안방이야. 우와, 응원해 주신다, 그치? 엄마랑 같이 가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 치료하는 거 아파 아니면? 이 치료하는 거? 응. 많이 써봤으면 아프고. 치과 써봤으면 안 아프고. 나는 얼마나 써야 돼? 그러니까 치과는 자주 와야 돼. 그래야지 안 아프게 치료할 수 있어. 근데 우리가 너무 자주 안 왔어. 엄마 저렇게 됐어. 그치? 응. 응. 엄마 줄래? 하나도 안 맞았지? 너! 아, 신기하다. 수만인가 봐. 주사가 아팠어? 지하 2층. 어? 치과 주사는 별로 안 아픈데? 입술이나 깨물면 안 돼. 볼 같은데? 미쳤어? 왜? 아프게 했어, 너를? 응? 누가? 누가 우리에게 아프게 했죠? 그러니까 초콜릿이랑 사탕 좀 그만 먹고 젤리 좀 그만 먹고 이 좀 잘 닦지 그랬어. 근데 아까 거기 치과에서 울지? 그럼 선생님이 그만해 이랬을 그만하자 했을 텐데, 포기입니다 어린이 치과 가세요 했을 텐데 왜 참았어? 참아야 할 것 같았어? 넌 언니니까? 그건 아니야? 엄마가 좀 이따 집에 가서 안아줄게. 또 침뱉고 싶어서? 잠깐만. 태권도네. 볼까? 잠깐만.
어, 삼켜도 돼. 삼키는 게 맞아. 맨날 안을 터먹어. 안으라고? 어? 안으라고? 자, 뭐야? 가서 울 겁니까? 네. 뭐? 네. 왜? 애기 치과 갈 걸 그랬나? 애기 치과 어떻게 가는지도 까먹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까먹었어요. 그래? 네. 앞니가 왜 안 나오지? 앞니? 응. 제 친구는 응. 1년 동안 걸렸대요. 1년. 그래? 이빠, 이가 빠지고? 네. 그렇게 오래 걸리면 언니 항상 이렇게 물어봐. 물 뱉을 때 요 안에다가 뱉는 거야. 팍 뱉으면 안 돼. 치과에선 살살 뱉는 거야. 어, 그래. 시중에 다시 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네, 다음 주에. 아, 다음 주에. 시술을. 울지? 왜 안 울었어? 어? 안 아파? 저번엔 아팠어? 냄새가 안 좋다는데? 네. 이가 나오려고 하나 보다. 드디어. 그 책은 왜 가져? 그 책 그냥. 내가 뭐 얘기 안 듣지? 안 무섭습니까? 아, 치과인데 엄마 치과 마스크? 안 할 거지? 맞아, 맞아. 어, 응, 맞아, 맞아, 맞아. 야, 쟤도 날 닮아서 이가 약한가 봐. 좀 엄청 많이 되겠는데? 봤죠? 응. 우리 유나는 1학년 때까지 충치 한 개도 없었는데 엄마가 맨날 야땡
사탕, 설탕 없는 사탕 그런 것만 줘서. 나 그거 맛있었는데.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축파축 개 먹고 눈 띵그레져가지고 왔어. 그리고 빛의 속도로 이가 썩었지. 그래도 막 충치가 많고 그렇진 않잖아. 그래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무야의 치과 치료는 쭉.